네, 여러분, 오늘은 밥도둑 부세조기 간단히 설명하자면 부세조기가 뭐냐면 그 중국 부자들이 이제 춘절기 때 이렇게 위에 금가루를 뿌려먹는 고급 생선이에요. 중국에서는 꽤큰 생선 한 마리 한 60, 70만 원씩 하는 큰 부세조기를 먹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맛이 있어서 맛이 좋아서 유통되면서 좀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 이게 조기로 치면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근데 부세조기로는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시장에 유통이 됩니다. 밥을 오늘 조금 많이 담아왔어요. 예, 또밥 도둑이라. 이살 보면, 야, 이살 보세요. 이게 조기입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나와. 이거 그냥 보리차에다가 밥딱 입맛 없을 때 보리차에다가 밥딱 말아갖고, 여러분, 무슨 치킨 같아. 근데 이 잔가시도 두꺼워서, 일반 조기가시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잔가시도 너무 두꺼워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밥 말아서, 밥에 물 말아서 물에 밥 마는 거나 그거나 그거 있구나. 응? 살바. 와.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 요거는 묵은지 볶음. 요거는 도토리묵 무침. 역시 묵은 엄마표. 도토리묵 쓸때 농도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맛있는 농도가 5대1. 국내산 도토리가루 1에 물 5. 약불에서 뭉근하게 계속 저어주면 나중에 땡땡하게 이제 굳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파통에다 담아갖고, 실온에다가 굳히면 돼요. 묵 쑥이 쉬워요. 5대1이 제일 맛있어요. 쫀쫀하고. 아, 진짜 생선살은 두툼해야 꿀맛이야. 아, 진짜 고소하다. 잡내도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어쩜 이렇게 맛있냐? 그렇게 손질해서 팔아요. 생선살 하나 딱. 이건 부대조기라 그냥 일반 조기하면 맛있죠. 얘는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조금 찝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우리가 알 따위는 생각 안날 정도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굴비랑 삼치랑 좀 기름진 고등어 뱃살이랑 섞어 놓은 맛이야. 삼치는 식감 때문에. 어두일미. 생새 대가리가 맛있다 해서. 나 몸이 맛있어. 어우, 짜. 우리 엄마는 이거 볼살 쫙쫙 빨아먹어 씹어갖고.
손살같이 달아난다. 다른 반찬 필요 없어. 발라 먹는 게 맛있던데. 와, 와, 이 부분이 제일 맛있다. 너무 고소해. 어우, 야, 마가린 발라 놓은 것 같아, 진짜로. 어쩜 이렇게 고소냐? 바람 마중님 어서오세요. 진짜 맛있다. 아. 바로 대가리 밑에 있는 우신방 좌삼홀님 어서오세요. 진짜 고소하다. 야, 밥 한 고기 더 먹겠다, 진짜 이거는. 배부른지 모르고 먹네. 밥이 없어. 아파왔어, 남은 거. 밥 두 공기 넘어, 이거. 발포 비타민. 아, 역시 환타 맛.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